오마이 법칙. 실험 목적. 직류 전원에 저항을 연결해 전압 변화에 따른 전류를 측정하고 저항을 계산하여 오마이 법칙을 확인한다. 저항 두 개를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하였을 때 전압과 전류의 변화를 관찰하고 전체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비오음성 물질인 백열 전구의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알아보자. 전류, 주어진 단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전하량의 흐름률을 갖다 얘기합니다. 여기 면적 A가 있죠.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면적 A를 통과해요. 그때 단시간 동안 통과하는 전하의 양을 갖다가 전류라 정의합니다. 전류의 방향은 전하가 자유롭게 움직일 때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전류 I average는 델타 T분의 델타 Q가 되고 순간 전류 I는 이미 델타 T가 0을 갈때 델타 T분의 델타 Q니까 dT분의 TQ라는 식으로 전류 I를 갖다가 구해줄 수 있습니다.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가 됩니다. 쿨롱 퍼 세컨드죠. 양전의 이동 방향,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가 되는데 이를 전류의 방향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류의 미시적인 모형. 전하 운반자 평균 속도로 VD, 유동속력으로 움직이는 경우, 여기 면적 A가 있죠? 그러고 전하가 여기를 통과해가, 여기 면적 A를 통과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갖다가 델타 T라고, 전하의 속도가 VD죠. 전하량이 Q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델타 X예요. 그러면 VD 곱하기 델타 T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델타 T 시간 동안, 요 면적 A를 갖다가 플러스 Q란 전하가 델타 T 시간 동안 통과하는 전하의 양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피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델타 T 여기서부터 어때요? 델타 T 시간 동안 전하가 얼마큼 이동해요? 요만큼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전체 부피가 델타 T 시간 동안 면적 A를 통과하는 전하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Q가 NAVD 델타 TQ가 되고 이때 델타 T는 여기서부터 델타 X만큼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고, 그럼 VD는 전하의 속도, 그 다음에 A는 단면적, Q는 전하량이죠. 그리고 N이 있는데 N은 뭐냐 하면 단위 부피당 이동 전하 운반자 수, 이 단위 부피당에 있는 전하의 개수가 몇 개냐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델타 Q가 NAVD 델타 T 곱하기 Q가 되죠. 그래서 여기 N은 뭐요? 단위 면적당 전하의 개수죠. 그다음에 AVD는 뭐요? 면적 A에다가 VD 1초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가 되어 VD죠. 1초 동안 면적이 되고 NAVD 델타 T는 뭐요? 델타 T 동안 이동한 전체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 전체의 부피에다가 그 다음에 단위 부피당이 전하의 개수를 곱하면 전체 이 부피에 대한 전하의 개수가 나오죠. 거기다가 전하 하나당 가지고 있는 전하량 Q를 곱하면 그게 델타 Q가 되겠죠. 그래서 I average는 델타 T면 델타 Q니까 NQVDA라는 식으로 우리가 전류의 미시적인 모형에서 전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류 밀도란 개념이 나오는데 이걸 갖다 J라고 합니다. 단위 면적당의 전류로서 J는 A분의 I가 되죠. 면적을 갖다 나눠준 거 전류에서 그리고 NQVD라는 식으로 전류 밀도를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저항과 오매 법칙. 오매 법칙. 도체 양단의 전위차가 유지될 때에만 도체 내에서 전류 밀도와 전기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도체 양단일 때 전위차가 있으면 어때요? 도체 양단에 전위차가 있으면 당연히 전기장이 존재하고 그래서 전하가 힘을 받아가 이동한다는 거죠. 어떤 물질에서 전류 밀도가 전기장이 비례한다. 그래서 J는 어때요? 시그마 E가 된다. 그래서 전기장이 있다는 것은 전류가 흘러간다는 그게 바로 전류 밀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J가 E에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로 왔다고 우리가 전기 전도도라고 합니다. 오음의 법칙은 자연의 기본 법칙이 아니라 특정 물질에서만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오음의 법칙은 모든 물질이 다 승립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물질에서만 승립하는 식이라는 거죠. 전기장이 균일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A라고 합시다. 여기 전위가 VD이고 여기 전위가 VA예요. 그리고 요거 단면적이 A예요. 그러면 VD하고 VA가 전위차가 있으니까 전기장 E가 존재하겠죠? 그럼 전류가 흘러가겠죠? I가. 도체 양단의 전위차 델타 V, VD-VA는 전기장 E를 형성하고 이 전기장은 전위차에 비례한 전류 I를 갖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델타 V는 VB-VA가 EN이죠. 전위차는 뭐예요? 전기장에다가 요 사이 거리를 곱한 값이죠. 이동 거리. 그래서 E 곱하기 L도 되고 J는 어때요? 시그마 E가 되니까 시그마 곱하기 L분의 델타 V가 되고 A분의 I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델타 V는 어때요? 시그마 L 시그마분의 L 곱하기 J가 되죠. 그러면 시그마 A분의 L의 전류 I가 되죠. 이때 시그마 A분의 L을 갖다가 우리가 R, 저항이라고 정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 R은 뭐예요? I분의 델타 V
i분의 델타 v가 되고 이때 시그마 a분의 1로 정의합니다. 저항이란 것은 전류가 흘러가는 걸 갖다가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저항이에요. 저항이 많이 크면 어때요? 전류가 잘 흘러가지 않겠죠. 비저항이란 것은 이 저항값은 비저항이란 것은 이 저항값은 뭐야? r은 시그마 a분의 1이에요. 시그마는 어때요? 전기 전도도고 a는 뭐예요? 면적이고 a는 길이죠. 이게 면적과 길이에 따라서 저항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이때 시그마 전기 전도는 뭐야? 어떤 물질의 고유한 값이죠. 그래서 어떤 물질의 고유한 값에 따른 저항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비저항이어서 이슬로우는 시그마 분의 1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비저항이 균일한 막대의 저항은 R은 로 A분의 1로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표에서 보면은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이런 금속 같은 경우는 어때요? 1에서 2에서 곱하기 10에 만약 8승 정도가 되죠. 그 다음에 유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10에 20승에서 10에 14승까지 매우 크죠. 그렇게 비저항값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항과 온도. 음성 물질에 대한 전류 전이차 그래프는 직선이고 길기는 도체의 저항값 역수이다. 그래서 근데 오음의 법칙을 따르는 물질을 보면은 V equal IR이죠. 그래서 여기에 델타 V고 여기 I면 길기가 R분의 1로 이렇게 직선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도체 다이오드의 경우는 전류 전이차 그래프는 직선이 아니다. 이런 소재를 오음 법칙을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반도체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 델타 V하고 I를 나타내면 이렇게 포물선 형태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오음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음의 법칙은 모든 물질에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물질에만 적용되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연의 법칙에 특정한 물질에만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거죠. 자, 온도에 따른 비저항의 변화. 이렇게 비저항 값도 고정된 값이 아니고 온도에 따라서 비저항 값이 변하는데 도체의 비저항식은 로는 로제로에 1 플러스 알파에 t 마이너스 t제로라는 식으로 정의됩니다. 이때 로제로 나와서요. 온도가 20도일 때 비저항 값이고 T-T0는 어때요? 온도 차이 나타나는 거죠. 로는 그때의 물질의 비저항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값, 비저항의 온도 계수는 로 0분의 1 곱하기 델타 T-델타 로로 표현할 수 있고 온도에 따라서 거의 직선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온도에 따른 저항 값은 어때요? 여기다가 R equal rho A분의 1이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R은 R0에 1 플러스 알파의 T-T0로 저항은 비저항의 비담으로 이렇게 똑같은 식의 형태로 표현을 갖다가 해줄 수 있습니다. 오음의 법칙. 자, V 이꼬르 IR이죠? 오음의 법칙. 자, 전압과 전류가 비례관계 있고, 그 비례상수가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15, 33음일 때, 전압을 갖다 일정해 줬을 때,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갖다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비례관계인지. 자, 그리고 두 개의 저항, 15, 33음을 직면 연결했을 때, 전압과 전류의 관계, 두 개를 갖다 평면 연결했을 때, 전압과 전류 관계가 오음의 법칙에 맞는지 갖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백열 전구가 있죠? 요 백열 전구는 어때요? 우리가 전압을 가하게 키우면 어때요?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지면 어때요? 이 물체에서 저항값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열 전구가 우리가 비오음성 물질이라는데, 오음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일정한 전압을 주고 우리가 전류를 측정해가지고 그 전류가 전압과 비례관계가 안 된다는 걸 갖다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오음의 법칙 실험. 자, 여기 오음의 법칙 실험 장치 50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캡스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먼저 50 인터페이스에 보면은 여기에 아웃풋이 있죠. 아웃풋에 보면 여기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전압을 갖다가 가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전압 센서가 있죠? 요 전압 센서를 통해서 전류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전압을 갖다 측정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아웃풋의 플러스에서 어떻게 쭉 나와가지고, 여기 전류의 플러스가 갑니다. 그리고 전류계를 거쳐가 여기에 쭉 나와서, 여기다가 하면 15매, 그렇죠? 그 15매 거쳐가 전류가 어떻게 이렇게 쭉 돌아서 마이너스 됩니다. 이렇게 양쪽이 전이차에서 전류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흘러가는 전류를 측정했죠? 그럼 여기 있는 전압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여기 15 양단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갖다가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에 흘러가는 전류와 그 다음에 15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음의 법칙이 성립 가능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음 인터페이스 전원을 켭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제대로 연결되는지 돌려봅시다. 자, 하드 탭을 클릭하면은 여기 50 인터페이스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 센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우리 시그널 제네터가 있죠? 여기 어때요? 아웃풋 전압을 딱 해주는데 직률을 가져야 되니까 사인을 갖다가 우리가 DC로 바꿉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1V를 딱 선택합니다. 자, 우리가 측정할 게 어때요? 전압과 전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테이블을 다 가져가서 전압, 전류를 선택합니다. 자, 1V를 갖다가 ON 시키고 코드 스탑 하죠. 자, 값이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가 측정되니까 이걸 갖다가 어때요? 우리가 평균 값을 갖다가 물어봅시다. 그래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 볼테이지 값 있고 전류값 있죠. 전류값이 너무 작으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미리 암페어로 변경합니다. 자, 1V인데 측정한 값이 어때요? 0.9V가 나왔죠. 우리가 이렇게 1V를 가해주지만 어때요? 여기 도선을 거쳐서 여기 전류 흘러오죠. 그래서 여기 10V의 저항 양면에 밀린 저항은 어때요? 여기서는 1V가 되지만 여기 도선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에 이렇게 저항비가 약간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 10V에 걸린 전압이 0.9V가 걸리게 됩니다. 도선 저항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도선에 걸리는 전압은 0.9V. 전류는 어떻게 해요? 이 선을 따라서 쭉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라든지 15V에 흘러가는 전류값은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V꼴을 아니하는 옴의 수치를 이용해서 저항값을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1V가 아니고 우리가 2V로 합시다. 자, 2V, 다음에 레코드, 스탑 하면 어떻게 돼요? 1.8V 평균값 나오죠? 그리고 전압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평균값이. 자, 이걸 갖다가 3V, 레코드, 측정할 수 있죠? 전압과 전류값. 그 다음에 4V. 온, 레코드, 스탑, 전압과 전류값. 평균값은 민값, 평균값을 측정합니다. 자, 그리고 5V. 온에서 레코드, 스탑과 평균값을 다 전압과 전류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때요? 전압과 전류가 비례관계 있고 그 비례관계에 있는 기울기가 어때요? 여러분들한테는 저항값이 등락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V꼬르 IR이란 옴의 법칙이 성립하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범 끝났죠?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오프를 시키고 이걸 갖다가 33호 응급 그리고 똑같이 어때요? 이걸 갖다가 1V, 온, 레코드, 스탑 하면 돼요. 전압값과 전류값이 나오죠. 자, 다시 2V, 2V를 올리고, 온하고, 레코드 하면 돼요. 전압값과 전류값 계산할 수 있죠. 다음에 여기 갔다가 3V를 하고, 온하고, 레코드. 전압값과 전류값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4V에다 온하고 레코드 전압값과 전류값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5V에서 온하고 레코드 스탑하면 전압값과 전류값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33온도 마찬가지로 V꼬라이하는 온 버튼에 맞게 전압과 전류가 비례관계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때 기울기가 어때요? 10온보다는 33옴의 기울기가 더 크죠. X축을 전류, Y축으로 갖다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직렬 연결시죠. 자, 여기 10옴하고 33옴을 갖다 직렬 연결할 건데, 봅시다. 이거 갖다가 이렇게 꽂고, 그럼 어떻게 해요? 두 개가 전류가 이렇게 가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 33옴을 가야 되겠죠? 그럼 이걸 갖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 어때요? 전류가 이렇게 15옴을 거쳐가 33옴을 거쳐가 직렬 연결돼가지고 흘러가게 됩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15옴 그다음에 33옴 직렬 연결했죠? 자, 이걸 갖다가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면은 전압은 어때요? 여기 15옴과 33옴 전체의 전압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전체에 흘러가는 저주를 채택하면 아 여기 1번트를 넣고 그 다음에 ON 하고 레코드 스탑 어때요? 평균 전압 그 다음에 평균 저주를 채택할 수 있죠. 혹시라도 이 전압값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여러분들이 특정이 자리가 자릿수가 너무 적어 잘 안 보이면 여기 자릿수가 다 변화시켜서 측정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OFF하고 돌아갔다가 2볼트 그리고 ON 레코드 스탑하면 평균 전압 그 다음에 전류를 측정할 수 있죠. 자 다시 OFF하고 돌아갔다가 3볼트 ON 레코드 스탑 평균 전압 전류죠. 자 그리고 이거 갖다가 OFF하고 4볼트 ON 레코드 스탑 평균 전압 전류 자 이거 다시 OFF하고 ON 해가 5볼트하고 ON 레코드 스탑 평균 전압 전류를 갖다 측정합니다. 자, 그러면 15음과 33음을 증명했을 때 시험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OFF하고 병렬랭이라고 합시다. 병렬랭이라는 거에 두 개가 병렬랭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갖다가 이렇게가 올릴 상태로 돌리고 그 다음에 15음과 33음을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 꽂고 그 다음에 여기에 꽂으면 어떻게 전류가 15음과 33음 두 개를 거쳐가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거치는 거죠. 그래서 15음, 33음 두 개를 갖다가 병렬랭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 두 선이 연결되어 있죠? 여기하고 여기 사이 전압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 도선에 흘러가는 전류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15음, 33음은 각각이 흘러가는 전류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 흘러가는 전류와, 그 다음에 15음, 33음을 합한 전체 전압을 갖다가 측정을 갖다가 한다는 겁니다. 자, 똑같이 이걸 갖다가 1V를 하고, ON, 레코드, 스타트가 평균 전압 전류를 측정하고, 자, 오프, 다음에 2볼트, 온, 레코드, 스탑, 평균 전압 전류 측정하고, 오프하고, 돌아갔다가 3볼트, 온, 레코드, 스탑, 평균 전압 전류 측정하고, 오프하고, 4볼트, 온, 레코드, 스탑, 전압 전류 측정하고, 오프하고, 5볼트, 온, 레코드 스탑 전압 전류 그래서 직렬일 때, 병렬일 때 전체적인 저항값을 구하고 그게 오음의 목적 V 고로 IR이 된 걸 승립하는 것 같다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필라멘트의 저항 측정. 자 우리가 실험에 사용하는 필라멘트 여기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저항을 측정해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 꼽으니까 5.60 됩니다. 자, 백열 전구 비옴성 물질을 갖다 측정합니다. 자, 오음성 물질은 어때요? V=IR는 오음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어때요? 저항 일정하고 전압을 갖다 증가시키면 전류가 증가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옴성 물질은 뭐예요? V=IR이란 전압과 전류가 비대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백열 전구에 우리가 전류를 가하게 되면 바로 I제곱 R만큼 전력이 발생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해서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어때요? 필라멘트의 저항값이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15음과 33음은 뭐예요? 전류를 갖다가 첨가시키더라도 항상 일정한 전압이 일정한 저항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음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필라멘트의 경우는 어때요?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화가 되니까 당연히 어때요? 오음의 법칙이 승립하지 않겠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는 거. 자, 지금 여기에 필라멘트에다가 백열 전구를 넣으세요. 그러면 지금 온도가 그러면 26.7도. 이게 현재 상온이 26.7도가 됩니다. 전압을 딱 1V 주고 ON하고 레코드 스탑이에요. 그럼 여기 평균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고 온도를 측정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여기 전압 왔다가 2V를 가해주고 ON하고 다음에 레코드하고 스탑이에요. 그럼 평균 전압과 전류를 가해주죠. 자, 아까 1V일 때는요 전류가 너무 적게 들어가니까 거의 불이 안 들어왔는데 지금 2V를 가해주면 어때요? 여기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것 같다가 볼 수가 있죠.
온도도 어때요? 지금 0.2도 정도? 그러니까 26도, 27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온도가 어때요? 필라멘트 열을 가해가 온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좀 안정화가 되면은 그때 온도하고 그때 우리가 레코드 스탑 해가지고 요 온도에 대한 전압과 전류값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을 올리자마자 측정한 것 같아요. 그 물체의 온도가 증가하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 온도가 안정되고 난 뒤에 그때 전압과 전류를 갖다가 측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조금 기다려야 돼요. 좀 기다리고 난 뒤에 측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합시다. 자, 온도가 27.3도, 4도죠? 자, 그때 레코더가 스탑, 얘가 평균 전압과 전류값 측정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거 갖다가 3V로 하고, 그 다음에 ON하고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아까 27.4도에서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가 온도가 좀 안정화되면 그때 전압과 전류 측정합니다. 28.1도가 됐죠? 이때 온도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레코드 스탑에다 전압과 전류 측정합니다. 자, 그리고 4V가 응하고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점점점점 어떻게 해요? 더 빨개지죠? 빨개진다는 것 같아요? 필라멘트 흘러가는 전류가 점점 증가하니까 어때요? 더 많은 열에너지가 발생해가 빛이 많이 나는 거예요. 뜨거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사용하는 것은 필라멘트가 6.3V가 맥스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V 단위로 증가시켜서 6V까지만 실험할 겁니다. 원래는 필라멘트에 직접적으로 온도를 재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 재기가 힘드니까 대략 필라멘트 바깥에 있는 유리에서 온도 센서를 접촉시켜서 온도를 재는 거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온도가 29.7도죠? 자, 그래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니까 이때 레코드 스타베가 평균 전압과 전류까지 됩니다. 자, 지금 4V 했으니까 이걸 갖다가 5V를 하고, 자, 그러고 기다립니다. 온도가 계속 증가하죠? 더 빨개집니다. 36.7도가 됐죠. 8도, 9도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네요. 온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어때요? 전압과 전류를 측정합니다. 자, 32도까지만 하고 갑시다. 자, 레코드 스탑에다 평균. 자, 15음에 대해서 전압과 전류값을 측정할 겁니다. 자, 여기 나와있죠, 점이? X축은 전류, Y축은 전압이. 자, V 이꼬라 IR, ohm의 법칙이니까 15음에 대해 직선으로 이렇게 쭉 전압과 전류 그래프가 증가하는 것 같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끝. 자, 백열전구 비옴속 물질이에요. 여기 전압이고 여기 전류예요. 그래서 전압을 갖다가 입장에 신고시키면 전류가 옴의 법칙이 있다면 직선 나와야 되죠. 비옴속 물질이니까 직선이 안 나오고 어떤 홈스랭크가 나올 겁니다. 레코드.
폭물 센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